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떡상하는 날이죠. 비트코인을 필두로 알트코인들 미친 듯이 달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알트코인이 바로 비트코인 SV인데요. 100%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SV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비트코인 SV가 올라가는데 호재라든지 그런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냥 세력들이 올리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SV 외에도 이제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이오스 등등 여러 코인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떡상을 해주니까 당연히 마진거래소는 난리가 났겠죠? 무려 1시간 만에 3,690만 달러가 강제로 청산됐다고 합니다. 특히 거래소 중에 바이낸스는 숏 포지션이 높았었는데, 거기서 숏쳤던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숏이 우주까지 날아갔겠죠, 뚝배기가. 청산 금액을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427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427억 원이지 정말 엄청난 돈이죠. 자, 그리고 이 차트 기억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패디스테쉬라는 분의 차트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 알트 시즌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알트는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알트 시청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쭉 쏴버렸죠. 자, 어디서 이 많은 자금이 갑자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인지 이 세력들의 힘에 새삼스럽게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 블록체인 폰에 엘론드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앱이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이제 판타지 게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게 생겼네요. 자, 게임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을 물리칩으로써 ERD, 엘론드 토큰을 얻게 되는데요. 이 토큰은 당연히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엘론드 토큰 하나의 가격은 0.0016달러라고 하죠. 자, 이것도 잘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프로게이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는 거래소들 중에 영역을 넓혀나가는 거래소 하면은 바이낸스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낸스를 바로 뒤에서 추격하고 있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크라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호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호주 소재 거래소인 비트트레이드를 인수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도 선물 거래시장을 진출시킨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미 러시아에 진출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이번에 한국에 정식적으로 고객 지원 센터를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본사 투자에서 나온 그런 부서라고 하니까요.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암호화폐가 제도화되게 된다라면은 바이낸스도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거래소 쓸까 하시는 그런 걱정들을 이 바이낸스를 선택함으로써 덜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쓰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한편 바이낸스에서는 75배 레버리지 트론 선물 계약을 시작했다라는 소식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나왔었던 소식 중에 비트메인이 미국 IPO 계획을 취소한 이유가 폰지 스캠 프로젝트 때문이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비트메인 측에서 전면으로 부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 나중에 시간이 가게 되면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 암호화폐 미디어에 따르면은 그는 최근에 이 차세대 쉘리 프로토콜인 하이드라가 다가오는 2월 발표될 예정이며, 하이드라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최소 5배는 빠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칼다노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의 ERC20, ERC721 등과 같은 일종의 토큰 표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기술력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에이다입니다. 2020년 에이다의 행보도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50%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상 최고치는 이미 경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SV가 갑자기 급등을 하자,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급등을 하자, 알타나 디지털 커런시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거 지금 비트코인 SV가 가격을 펌핑 시켜가지고 팔고 도망치려는 엑시트 스캠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냐라고 설문조사를 하자 4,512명이 참석을 해서 그중에 52%가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은 엑시트 스캠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트코인 SV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크게 엑시트 스캠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암호화폐 이제 전체 시장 평판에 누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세력들이 놀고 싶어가지고, 올리고 싶어가지고,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이 비트코인 SV를 통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펀디엑스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펀디엑스가 85만 달러 상당의 자사 토큰을 소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소식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근데 소각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미국 NBA 브루클린 네츠의 가드 플레이어 스펜서 딘 위디가 자신의 시큐리티 토큰을 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증권형 토큰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일단 NBA 측은 법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토큰을 통해서 자신의 지적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을 전 세계 최초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토큰의 이름은 SD8이라고 하고 90개를 발행해서 투자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 수염이 개성이 있네요. 자, 아무튼 이런 새로운 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미국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증권위원회는 암호화폐가 올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을 줄수 있는 투자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딱 보고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ICO에 관련된 그러니까 새로운 사기 코인들 있죠.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특히 한국도 이런 것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이 잡코인, 평생 보도 듣도 못한 놈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만든다는 쓰레기 코인, 스캠 코인, 절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SEC 같은 경우도 이번에 IEO에 경고를 또 때렸다라고 하는데요. SEC 측은 IEO는 ICO와 유사하다. 이 SEC가 승인한 IEO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미국에서 동전 바꿔주는 기계로 유명한 코인스타가 그들의 키오스크 3000대 암호화폐 구매 기능을 추가로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기기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면은 KYC 인증 요구로 인해서 코인미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동전 바꿔주는 기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마트마다 한 대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보고 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고로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 이 하늘을 달리는 자전거. 와, 대단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요. 고소공포증 때문에. 자, 아무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온 친구들이죠. 아유, 보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자,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상승을 기념해서 이런 짤이 또 올라왔습니다. 자, 좀 더럽긴 하지만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축포를 쏘고 있습니다. 아유. 자, 비트코인 9,000달러 저항선을 넘을 수 있을까? 분석가가 말하는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을 구매해야만 하는 이유. 바로 리듬 트레이더가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부채가 253조 달러에 달한다. 글로벌 GDP의 322%이자 역대 최대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서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이유도 253조 개로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전 세계 부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의견을 또 폼플리아노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무기화하니까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달러를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중국과 러시아, 브릭스 컨트리, 베네수엘라, 이란 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비트코인 보급이 가속화될 것이다. 자, 과연 비트코인 보급이 가속화되게 될지, 그들이 그들만의 화폐를 계속해서 만들어낼지, 제가 이런 부분들은 또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좀 굉장히 무서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뉴욕의 연방준비제도가 그들의 문서를 통해서 이 사이버 어택을 통해가지고 은행들을 뒤흔들 수 있다. 이 은행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또 기고를 한 것입니다. 이거 꼭 경고하는 것 같죠? 우리나라 빚이 많으니까 이것을 없앨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버 어택을 진행을 해가지고 기존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리셋을 시켜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같은 경우는 이 웰스 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피탈 원등 이제 유명 메이저 은행들이 갑자기 업무가 정지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었죠. 이미 이것을 진행을 하려고 테스트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즈아. 자, 지난 한주 동안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 초첫주 대비 126%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트코인 강세와 함께 더불어서 뉴스, BTC 등 여러 매체 그리고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8,800달러를 뚫고 9,000달러를 뚫고 만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그렇게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또 추가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날짜로 2020년 1월 13일 날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젯밤에 12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던져졌는데 가격이 폭락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매수세가 지금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이번에 작정을 하고 올릴 것인지. 여기는 어떤 트레이더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저항선에 부딪혔죠. 이거를 뚫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8,250달러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뚫는다 그러면은 9,400불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상황은 굉장히 좋다.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롱 포지션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빗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이 오히려 줄었고 비트맥스와 바이낸스는 늘었는데요. 바이낸스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은 70대 29. 롱이 월등하게 우세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상승을 바라보고 롱 포지션이 높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 가격이 시장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항상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차트가 또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현재 금값이 떨어지고 있죠. 금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 투자자들이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안전자산과 또 반대로 가고 있는 비트코인, 정말 지 멋대로 여기저기 튀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오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우리 피터 시프 아저씨 또 눈물 질질 짜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문 오버로드 또 장난으로 혹시 피터 시프가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 매수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짤로 캐나다 토론토의 주유소에 있는 비트코인 ATM 기기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살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떡상과 함께하는 하루, 온몸에서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여세를 몰아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은 좋아요 버튼, 그리고 이 광고 시청,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상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은 그 기운이 하늘에 전달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유산소 운동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